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방송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일 마감 시황을 오늘 장전에 여러분들 방송을 듣고 시작하신다면 아침에 생방송 못 듣는 분들이 출근하시면서 듣고 장을 맞이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녹화 방송을 장전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일의 마감 시황, 그리고 해외 시장 마감 현황, 그리고 오늘 전망 등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08% 하락, 나스닥 0.30%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47%, 자, 독일은 0.32% 상승, 자, 영국이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조금 시원찮은 것 빼고는요, 독일과 프랑스는 전고점 인근까지도 돌파 시도 넣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미국이 조금 조정 받았다고는 하나, 자, 단기간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부분을 가벼운 조정으로 전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중국이 4일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전일까지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 중국이 추가로 밑으로 좀 깨고 내려간다면 좋지 않고 20일을 잘 좀 지지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오늘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니케이는 갭을 한 방, 두 방, 세 방을 동반한 갭 상승 세 방을 동반하면서 단기 고점 부위 돌파하는 그런 시도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버벅거리네요. 자, 그래서 환율을 보셔도 그렇고 니케이는 엔화가 반등을 하면 같이 움직인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오고 있는데요. 자, 그 환율의 기조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스몰딜이라도 타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더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유럽도 환율이 올라가야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호한 그런 나라예요. 자, 전일 미국이 조금 빠진 부분은 9월 소매 판매 부진 0.3% 전월 대비 작았다 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자,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중국이 강력하게 마찰을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왜 자기들이 뭐 법안을 내고 그러죠? 참, 그죠? 어쨌든 끼어들려는 빌미, 전 세계적으로 그죠? 미국의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상당한 그런 작업을 미국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일 뭐 큰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미중 간에 또 약간 마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 정도지, 강하게 반등했던 시장의 가벼운 조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도 우리나라 보면 1180원과 1200원대에서 아마 박스권 이룰 거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1800원대에서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정도는 별 무리 없는 상황이죠. 저 중국 위안화도 약간 반등. 그러나 이전에 7.15 위안까지 갔던 상황보다는 좀 밑으로 빠져서 7.8인가 이 정도로 아까 확인됐어요. 자, 아침이라서 그런지 말이 조금 실수가 많네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전일 금통이 열렸는데요. 최저금리로 지금 1.25% 최저금리로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시행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아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 2012까지 밀렸다가 2100 인근인 240일에 지금 저항권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윗골이 달았죠. 자, 그러나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 미국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승 마감했다. 자, 좋은 현상이겠죠. 지금 7시니까 다시 선물이 미국 선물이 개장했을 텐데요. 0.05% 하락 출발, 0.06% 상승 출발 나스닥 다우존스.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중국 위안화가 떨어지면 절상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도 추가로 했고 크게 빠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전일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되게 강하게 샀어요. 그죠? 자, 코스피는 기관이 좀 강하게 사줬고요. 연기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오늘이라도 강하게 매수세 만약에 동반된다면 비교적 우리나라는 오름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시도 나온다면 이제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상승 추세 이제 전환 일보 직전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고 눌려주고 이평선 다 모여지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240일만 돌파하게 된다면 이평선 밑에 다 깔아 놓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2050만 깨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고요. 연기금 등 기관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모아오던 그죠? 인덱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 쉽게 말씀드리면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들 사모으고 있는데 밑으로 지수를 빼버리면, 의도적으로 빼버리면요, 사들어든 지수가 그 종목들의 주가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 별로 없다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개별적인 악재 말고 전 세계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밑으로 의도적으로 뺄 상황은 크게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 양호하게 그냥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닥터K는 이것이 좀 안 나오는 게 조금 그래요. 이 전일 얼마 올랐다 이게 좀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닥터K 포트폴리오 새롭게 이제 KMW하고 LGU 플러스 편입을 했습니다. KMW는 박스권 매매를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매수 들어갔고요. LGU 플러스는 240일 하나 남겨놓고 120일까지도 돌파 이후에 탄탄하게 다져놓는 모습이고 추가 상승 기대 한번 해보겠다. 자, LGU 플러스는 기관이 어저께 매수 들어왔고요.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 좀 있습니다. KMW는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네요. 5G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습니다만 다시 반등 조짐 보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그리고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 닥터K가 추천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KMW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좀 공격적인 배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G가 조정 받고 살짝 다시 돌아서려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니뭐니 해도 최근에 휴대폰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라든지 아이폰 11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판매 괜찮을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가 잘 돌아서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 관련되어 있는 그죠? 이러한 부분들 추세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고요. 자, 뭐니뭐니 해도 코스닥의 5G를 제외하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겠죠. 자,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주도 지금 양호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계속 홀딩이라 그랬습니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그죠? 자, 중장기 가능하다고 여기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전략 잘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18만 2천원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20만원 더 노려보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고점에 있는 바이오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본다. HLB라든지 매지온이라든지 단기 받은 강하게 나왔던 그죠?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고점부인데 잘못 따라 들어가면 낙폭 상당히 심하다. 주의하시라 말씀드렸고 그러한 상황들 어저께 헬릭스미스 14.96%로 마감했으니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 산 사람 또 얼마나 큰 손실을 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포인트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면 안 돼요. 자, 바이오 종목들 한번 훑어봤고요.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관심 있다 했고 셀트리온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은 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세 보였죠. 하이닉스는 조금 더 홀딩할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매도했습니다. 매도해버렸습니다. 밑으로 좀 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더 올라가면 뭐 기다리면 되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 청산하면서 현금 약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물량 던지 물량으로 KMW LGU+까지 매수한 상태. 삼성전자가 뭐 나빠서가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그럼 안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그죠? 눌려주면 또 사면 되니까 49,000원대 정도 아니면 50,000원대 정도로 밀려주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그냥 보십시오. 5일선도 안 깨고 강한 상승이긴 한데 그죠? 어저께 좀 시장도 그렇고 좀 흔들흔들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시장이 여기 240일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약간 밑으로 조정받는다면 삼성전자 빠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왔다. 자, 하이닉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홀딩 기관에 군 쌍끌이 이틀째 들어옵니다. 자, 기아차 2%대 반등. 그죠? 상당히 낙폭 좀 있었는데 반등 나와서 다행이고요. 전일 기관이 좀 매수했고요. 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5천억 이슈 때문입니까? 그 이슈는 딴 게 아니라 한국 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인데요. 지분 참여 그쪽에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의 은삼 제한 부분 제재를 완화함으로 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것을 한국금융지주가 나도 더 살래 이래버리니까 대주주가 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됐다 생각하는 겁니까? 어쨌든 낙폭 좀 있었는데 만에 시도 나왔고 여기서 다시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그래서 뭐 적당하니 단가도 낮췄으니까 별 무리 없다. 반등 한번 나오면 별 무리 없고요. 자 일시적인 상황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뭐 괜찮은 상황이고요. 어저께 갑자기 떴어요. 갑자기 떴습니다. 전략들을 했다면 여기서 추가했다면 그죠? 여기까지 반등하면서 낙폭 줄이 여기서 낙폭 줄여내고 여기서 신규 매수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 수익 늘어나니까 손실 폭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전략 제시했었어요. 자, 셀트리온은 지속 상승 중이니까 5일선 타고 지속 상승 중이니까 계속 홀딩. 20만 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자, 오늘 장전 시장 점검 방송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이렇게 이제 방송 아침에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방송 시간 안내 다시 한번 할게요. 화요일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8시 50분에서 20분 정도 당겼습니다. 8시 30분 정도로 방송 시간 약간 당겼고요. 8시 하면 좋겠는데 주부라든지 퇴근을 조금 늦게 하신 분들은 시간이 어중간할 수 있어서 일단 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다가 알림 종모양 설정되어 있으면 알림 여러분들께 갈 거니까요.
8시 좀 넘어가면, 아, 딱딱히 방송 8시 반 정도에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닥터K가 이 시간도 좀 더, 약속을 잘 지킬 테고요. 여러분들 성원이 없어서 안 지킨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방송, 시간 못 지키는 것,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싫어합니다. 약속 좀 지킬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생방송 할때 여러분들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채팅 옆에 보시면 S자 표시, 달러 표시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한 슈퍼챗이니까요. 여러분들 후원 좀 해주시면 또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닥터K에게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자, 광고 나올 때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근길 10분, 그리고 장전 시향 방송 새롭게 시작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